행복한 귀농생활을 전하는 신농부가 오늘은 저 멀리 땅끝 마을 해남으로 온 가족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해남 월곡마을에 살고 있는 김홍인입니다. 예, 저는 처갓집 생활하고 있는 3년차 김영남입니다. 저도 처갓집 생활 9년 차입니다. 저는 이 집안의 대장입니다. 처가살이마저 행복하게 만든 두 가족의 귀농 이야기를 소개합니다. 가족의 행복이 여물어가는 이곳. 아직 귀농 초보인 부부에겐 고추밭에서 꼭 필요한 이것이 있습니다. 그냥 뭐, 못해. 이게 있어야지.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, 여기서. 네, 이게 엉덩이잖아, 이렇게 앉아 편하거든요. 서 있을 때 모양새가 좀 다르고. 평범한 회사원이던 부부가 멀리 인천에서 이곳 해남까지 내려온 것은 3년 전 일. 어디 우리 사이? 어. 처갓 따라서 내렸대. 어, 어르신은? 우리도 처갓집으로 왔지. 처갓댁 생활? 응. 뭐 처갓집이 특별히 좋은 이유 있어요? 내가 건강을 아니 또 인천에서 몸이 안 좋아서 저 휴양 내려가지고 여기서 건강을 찾아가지고 사이도 균형이라고 큰 농사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. 이쪽에는 뭐 농사 쪽에는 전혀 이제 그냥 아버지 어머니 계시니까 그냥 그거 믿고 내려온 거예요 그냥. 시댁살이보다 어렵다는 처가살이엔 두 남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두 여자가 있습니다. 처가살이가 어때요? 괜찮아요. 에? 괜찮아요. 안 좋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된다라고. 안 좋다고 얘기하면 밑천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제. 아, 어머니랑 따님이 꽉잡고 사시네. 아무 계속 그렇죠. 재밌어요. 열심히 하고 있지? 어우, 사탕에서 압력이. 어야, 김서방. 많이 따는가? 네. 몇 가마니? 대란 못하게 한 가마니? 바까 박았다. 먼저 귀농에 내려온 어머니는 이제는 진짜 농사꾼이 다 됐습니다. 시골에 와서는? 시골에 와서는 내가 대장이지. 근데 그러고 이제 남자들 두 분은 그냥 일꾼이요? 일꾼 머신 해주시오 하면 해주는가. 신입 일꾼이라면서요?